동학농민혁명 2주갑을 기념하는 토크 콘서트 가보세 가보세 함께 가보세 전주에 위치하고 있는 한옥마을 소리문화관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종교로서의 동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시민사회와 시민민주주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시민정신이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를 해줄 송호근 교수님은요.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 사회학 박사 과정을 거치고 다시 서울대로 돌아와서 후학 양성에 힘을 쓰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과도 소통하고 있는 분인데요. 큰 박수로 강연 이어서 듣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얘기를 해서 여러분께서 조금 헷갈리지 않았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교수들이 말이죠. 교수들이 그 뭐 다른 직업에 비해서는 월급이 조금 괜찮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월급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을 천천히 하는 거예요. 내용 전달을 가급적이면 반쯤 줄이면 되잖아요. 반쯤 줄이면 오늘 제가 말을 한 세 배쯤 빨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아까 첫 시간에 얘기한 동학에서 개인과 사회가 태어났습니다. 이 개인과 사회가 자치적으로 만들어진 이 사회를 잘 가꾸어 갔으면 외부에서 어떤 외적인 도전은 상당히 많았고 내부에서도 균열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가꾸어 갔으면 오늘날 우리 모습이 그렇게 부끄럽진 않았을 거다. 그런데 부끄러운 모습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또 어떻게 그랬습니다. 바로 이 점을 오늘날 우리 시민사회 모습이 어디서 발언이 됐고 그 과정이 무엇인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번 시간의 주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양시민과 시민정신이라고 했던 것이고 이게 동학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연결이 되죠. 개인과 사회가 태어났고 그것이 시민사회를 이루고 오늘날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제 레퍼런스가 있어야 되죠. 비교 대상은 선진국인데 선진국은 시민 태어나고 시민사회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오늘날까지 합쳐놓으면 한 200년에서 250년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시민과 개인이 태어났다는 건 200년 전 얘기고 100년 동안 19세기에 시민이 성장을 하면서 국가 만들고 그러면서 근대 또는 현대로 진입했어요. 우리나라는 불과 지금 120년 전이라고 생각하면 빠른 속도긴 하지만 너무나 빨랐기 때문에 결핍한 요인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겠죠. 왜 저랬을까? 왜 저랬을까? 이 죽음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 저는 공의 붕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 개념이 붕괴했다. 공이 붕괴했다. 공이 아무것도 못하는 걸로 봤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우리가 공 개념이 무너졌는데 그러니까 국가가 무너졌다고까지는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공 개념이 무너졌다.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대한민국 국민한테 숙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공은 누가 만드는 것인가? 공은 국가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거기 있어요. 공은 국가가 만드는 게 아니고 시민과 시민 사회가 만들어내서 국가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이게 민주국가, 민주사회의 원칙이다. 원리입니다. 그러면 개인과 시민과 시민사회로부터 공이 만들어지고 그 공을 국가에게 위임해서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국가가 그 공을 통해서 시민의 시큐리티와 삶의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이게 민주정치죠. 뭔가 좀 이상하죠? 이게 원리라고 하면 뭔가 좀 이상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20세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국가가 공을 명령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국가가 공을 명령했다.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지키는 줄 알았어요. 지키는 줄 알고 그러려니 했는데
그 공을 지키지 못했다는 게 지금 전면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허전한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공을 못 만들어냈다는 뜻이죠. 개인과 사회가 그리고 그들이 만든 시민사회가 공 개념을 못 만들어내고 그 공에 대한 긴장을 서로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로 하여금 이 공을 좀 관리를 잘해달라. 거기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무너진 거죠. 어떻게 추스릴 것인가가 지금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책임의식은 존재하는가? 시민정신이 있는가? 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문제야말로 시민과 시민사회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를 찾아보지 않을 수가 없고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고 우리의 결핍 요인이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의 기원과 성장을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아까 제가 동학이 우리에게 줬던 유산은 개인과 사회 조직이었습니다. 갑오 경쟁이 시작됐어요. 일본의 지원을 받아서 한 줌의 계약파 세력이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근대 국가로 전환해야 됩니다. 전환하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사실은 문명 계약파는 주류가 아닙니다. 비주류입니다. 비주류고 정말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굉장히 똑똑했고 국가가 나갈 방향을 제대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회로부터 배척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일본 세력에 의해서 들어와서 이제 개혁을 일고 나간 거예요. 개혁은 제대로 일고 나가고 있어요. 입법을 660개를 불과 1년 반 만에 660개를 통과시켰습니다. 660개가 주로 근대적인 법안이에요. 근대 국가로 만들어내버린 거죠. 그중에서 우리가 시민사회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교양시민과 경제시민들을 만들어내려고 했다. 교양시민이 무엇인가? 지식인들입니다. 전문가들이에요. 경제시민은 상공인들이에요. 이 전문가들, 지식인들과 다른 한편으로는 상공인들이 근대를 만들어 나가는 쌍두마차입니다. 이 쌍두마차가 튼튼해야 시민사회가 확산이 되고 있어요. 확산이 되고 그야말로 우리가 리버럴리즘이라고 자유주의라고 하는 토대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유럽 역사에서 많이 보여지는 거죠. 교양시민, 교양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야? 아, 저 사람이 뭔가 품위가 있고 뭐 품위가 있고 그러나 교양이란 자기 욕망을 사적인 욕망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해요. 교양이란 자기의 욕망을 억제하고 이웃과 같이 도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것. 이게 교양입니다. 욕심을 차리면 교양이 아니에요. 교양 시민이란 따라서 지식인이라고 하면 또는 전문가라고 하면 아 사회가 이렇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사회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정과 정신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이 사회를 움직여 나가고 괜찮은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제 질문은 뭐냐. 상공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핏, 이익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뭔가 물건을 만들어내지만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성과 합리성으로 무장해서 사회의 잘못된 것들을 뭐라고 할까요? 개척해 나가는 거죠. 잘못된 것들을 제거해 나갑니다. 물론 이게 오늘날처럼 자본이 비대하고 할 경우에는 이 자본에 대해서 사적인 욕망이 공적으로 전환되도록 사회적으로 견제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사회적 긴장이잖아요. 근데 초기에는 상공인들을 만들어내야 사회가 근대적 형태로 전환합니다. 고종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일본 유학을 시키고 말이죠. 그다음에 회사령을 통해서 상공인을 길러냈습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다. 교양인이 그때 인구 800만 정도에 몇 명이나 있었을까? 지식인, 전문가, 언론인 말이죠. 이런 사람 몇 명이 있었을까? 아마 전국에 아마 3천 명, 5천 명 정도 이하였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신문 만들어내고 잡지 내고요. 그다음에 계몽운동이 뛰어들었던 교육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국가 위기가 닥쳐왔다 그러면 교육하자. 학교부터 만듭니다. 1894년에 서당이 약 10만 개 존재했는데 그런데 근대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전국에 6천 개를 어느 날 만들어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죠. 6천 개. 그다음에 야학을 2천 개 만들었어요. 야학이라는 게 60년대, 70년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야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물장수 야학, 그 다음에 지게꾼 야학 이런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물장수들이 알죠. 옛날에 수도가 없으니까 물 팔러 다니는데 낮에 물 팔고 저녁에 모여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뭘 배우느냐 하면 언문 배우고요. 그 다음에 역사라는 걸 배우고 뭐 기술, 지리 이런 걸 배워요.
그러니까 이제 문명 리터러시라고 하는 문식력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글자를 읽기 시작해요. 정보를 얻어요. 그러면서 사회가 이제 막 열려 나갑니다. 이게 1910년까지의 얘기입니다. 경제 시민 회사를 만들어 냈어요. 그리고 시장이 이제 활성화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갑오 개혁이 우리에게 준 역사적인 어떤 원동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딜레마가 있는데 딜레마를 한번 돌파해 가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당시에 이 교양 시민이 주로 관심을 뒀던 것은 결사체라는 것이었습니다. 결사체가 이게 뭐냐? 자발적 결사체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시민단체입니다. 시민단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들었던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조선 역사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공공집회입니다. 공공집회 그게 가능했는가? 가능했어요. 이게 처음 이제 역사에 등장했습니다. 이른바 그 일반 평민들하고 양반들이 동시에 모여가지고 공적인 쟁점을 가지고 토론하기 시작했어요. 이거야말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그게 그런 결사체 조직이 있을 수가 없는데 만들어져서 그러고서 백정 출신이 그야말로 백정이 여기 연단에 올라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나는 백정입니다. 나는 백정 그야말로 천민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기본적인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를 소리쳐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허용했어요. 어디서 그랬냐 서울 광장에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그러기 시작했어요. 고종이 시청 앞 광장을 고종이 만들었어요. 그 앞에 모여가지고 외치기 시작해요. 독립 문 앞에서 또 외치기 시작해요. 자발적 결사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사계층이 학회를 만들었어요. 학교 만들죠. 서민층은 종합도 만들고 야학을 만들었어요. 이 조직이야말로 조선 역사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근대적인 조직들입니다. 이 조직들이 뭘 하느냐. 사적인 욕망을 억제하고 공적인 이익을 향해서 뭔가 이제 사회를 재조직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1910년까지 그래요. 제가 역사 문서를 찾아보니까 결사체가 저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숫자대로 말이죠. 급증하고 있죠. 1894년부터 94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1905년에 급증하기 시작하는데 왜 그런가 아시죠? 그죠? 을사늑약에 의해서 외교권하고 재정권을 빼들어갔어요. 빼들어가니까 국가의 위기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 되겠다. 모이자. 모여서 단체를 만들어서 국가의 자주 독립 뭘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걸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사적인 조직이 사적인 개인들이 공적인 존재로 전환하는 순간입니다. 급증했어요. 그러다가 1907년에 이제 일제가 통감부를 통해서 강압적인 정책을 쓰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체되기 시작하고 1910년이 되니까 여기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1910년이 되니까 사실은 완전히 결빙한 거죠. 이게 말이죠. 이거는 배상을 요구를 못 해요, 일본한테. 일본은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위안부 데리고 갔다. 위안부 보상해라. 지금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건. 일본에서 우리는 법적으로 조치를 해라 하는데 일본은 법은 안 된다. 과거 60년대 말에 이미 다 보상했다. 이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징용. 아, 이거 문제 많죠. 보상해라. 개인적으로 보상하겠다. 공식으로 안 된다. 개인적인 뭐 미쓰비시 이런데 그냥 보상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런 건데 문제는 뭐냐면 사회의 이 자발적인 맹아들을 자발적인 발전을 완전히 무너뜨려보는 짓밟은 이 보상은 이 그야말로 손해는 어디 가서 받는가 사회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짓밟았을 때 이 손해는 어디 가서 받겠어요. 이 말은 그동안 나오지도 않았고 근데 말도 잘 하질 못해요. 이게 우리 사회가 저발전된 착취한 이거 물어내라 참 어렵죠. 그런데 역사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사실은 20세기 발전의 그 원동력을 훼손시켰다는 뜻입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죠. 자발적 결사체가 근대를 만들어냅니다. 왜 그런가 하면 1830년에 전 세계에 그야말로 지금까지도 미국에 가면 미국 대학생들이 읽는 책이 있어요. 1학년 들어오면 처음에 읽는 책이 Democracy in America라는 책입니다. Democracy in America 굉장히 재미없는 책이에요. 블란서의 청년, 28세의 청년 학자가 알렉스 독빌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1835년에 나왔어요. Democracy in America가 뭐냐 하면 1830년에 이 젊은 청년이
미국 여행을 했습니다. 11개월을 여행을 했는데 뉴욕에 보스턴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시카고로 해가지고 미시시피를 따라서 내려서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면서 관찰기를 쓴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여전히 지금 190년, 18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미국의 그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읽고 있어요. 거기에 핵심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불란서에서 못 본 걸 봤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타운이에요, 타운. 문제가 생기면 일단 모이는 거예요. 어디에? 교회에 모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를 논의한다는 겁니다. 이게 자발적 결사시입니다. 수혜가 났다. 그럼 뭐예요? 모여서 우리 어떻게 하냐? 그럼 수혜 전문가가 있어.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럼 당신 대장하고 우리는 대원한다. 그래서 그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이게 자치 행정이잖아요. 그죠? 이게 로컬 오토미 자치 행정이에요. 아까 얘기한 이 자발적 결사체가 계속 발전을 했으면 우리의 자치 행정이 만들어지고 사회가 내부에서 사적인 욕망을 억제할 수 있는 공덕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짓밟혔어요, 근데. 근데 불란 사람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 이것이야말로 디모크러시의 핵심이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habits of the heart이라고 표현했어요. 마음의 heart, 마음이잖아요. habits of the heart, 마음의 습관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나서서 해결한다. 이게 말로 자발적 결사체고 자발적 결사체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건설해 놓은 그 원자다, 원자. 근데 불란서에 와보니까 없어요. 불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정부에 가서 해결해 달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영국 사람들은 자치구가 있는데 보로우에 자치정부에 거기 가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더디다. 미국은 스스로 해결한다. 이게 디모크러시다. 만약에 이 논리를 여기에 대입하면 일본은 우리나라에 제가 뭐 일본을 과도하게 탓하는 게 좀 뭐하긴 하지만 남의 탓이다 이렇게 하면 좀 뭐하긴 하지만 아무튼 저 씨앗을 밟아버렸다는 의미에서 20세기에 일어서고 있는 정말 천천히 일어서고 있는 조선을 그냥 짓밟아버렸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10년 이제 어둠의 시절로 접어들었어요. 동굴 속의 시민. 제가 그래서 아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에 짓밟히면서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 이거죠. 그러면 어떡하냐. 36년 동안 동굴 속에 들어가서 시민사회를 만들어내는 걸 중단시켰습니다. 대신에 뭐가 만들어졌는가. 총독부 권력이라고 하는 식민 통치 권력이 동원하는 체제로 갔어요. 사람들이 이제 동원해낸 겁니다. 그리고 일제시대의 통치 그 목적에 맞춰서 사회를 재조직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저 통반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통, 동, 뭐 리, 면, 동, 반 이게 전부 다 1910년대에 일본의 그 행정구역을 그대로 가져와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이전에 전통이라고 하는 게 뭐 반드시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전통 속에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구축해 놓은 행정조직이 다 망가졌다는 얘기고 여기 동사무소 들어와 있잖아요. 동사무소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아무튼 일제시대 얘기를 하면 동사무소라는 게 예컨대 천호에 하나씩 만들어져가지고 행정구역을 나눠요. 그래서 주민들의 생활이 일거수일투족으로 전부 다 감시하는 그 조직으로 갖다 심어놓은 겁니다. 지금 동사무소 있죠, 그죠? 동사무소 우리 민원을 해결하고 아무튼 그렇지만 사실은 생활을 조직한 그 조직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걸 혁파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와중에서 자율적인 조직이나 또는 시민사회의 어떤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스스로 발명해낼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자치조직은 해체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6년 동안에 바로 동굴 속에 들어갔고 유일하게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이 부여됐어요. 그 공간은 상상 속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이 상상 속에서 부여된 허용된 공간으로부터 나온 게 무엇인가? 그게 문학입니다. 그래서 식민시대에 문학이 모든 한탄과 비애를 담아내는 그릇으로 작용했다. 식민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문학 속에서 숨을 쉬고 있었어요. 문학이라는 것은 이광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광수가 문학이란 말을 썼어요. 1916년에. 그래서 근대적인 인간상을 거기다 그려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조선의 한을 거기다 풀어내기 시작했죠. 20년대 많은 문학인들이 태어났습니다. 염상섭 아시죠? 그죠? 주요한. 그러면서 국문으로 그전에는 한문이었지만 이제 국문으로 조선인의 정서를 표현해내기 시작했습니다. 45년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조선의 한, 조선의 정서 이런 것들을 자율성을 상실한 현실과
떨어져서 상상 속에서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이후에 이 과정을 쭉 따라가면 이제 참 우리가 연구할 게 많죠. 뭔가 정신을 차리려고 하다가 해방 이후에 정신을 차리려고 했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은 왜 일어났을까? 제가 이 논리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식민기간이 없고 30년 동안 서로 다른 이념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이제 시민이 됐어. 시민들이 서로 다른 이념으로 무장해서 투쟁을 하죠. 왜냐하면 모든 국가가 다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민사회는 항상 투쟁해요. 그런데 투쟁하면서 서로 살기 위해서 타협점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걸 공개념으로 만들어서 국가에 갖다 줍니다. 이걸로 해라. 이게 이른바 서양에서 만들어진 정치체제의 개념이고 시민사회에서 협약의 문제거든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일제시대가 없고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타협할 수 있는 접점들을 내부에서 지혜를 만들어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쟁으로 직접 부딪히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럼 전쟁은 뭔가? 한국전쟁은 뭔가? 200만 명의 사상자를 낸 그 전쟁이 우리의 그냥 모든 그야말로 물자를 그야말로 아주 폐허로 만들어 놓은 저 전쟁은 그리고 마음속에 이념적인 상처를 지금도 해결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 상처를 남긴 전쟁은 무엇의 결과인가? 자율성을 눌러놓은 결과입니다. 시민사회가 자라나지 못하게 했던 그것의 결과죠. 그럼 어디 가서 배상을 해야 돼요? 일본에서 배상을 해야 돼요, 사실. 일본, 이건 식민통치의 결과가 전쟁입니다. 사실은 분단은 말이에요. 분단은 우리나라가 돼야 될 게 아니고 사실은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분단이 돼야 되죠. 독일처럼, 그죠? 양쪽 분단해서 점령하고 동독, 서독으로 나눠진 것처럼 일본도 아래 북일본, 남일본 이렇게 나눠져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나눠져야 돼? 왜냐하면 시민사회가 현실에서 서로 싸우면서 타협점을 찾는 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해방이다. 질곡이 벗겨지자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무력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우리 내가 지금 남의 탓을 돌렸지만 사실은 돌린 건 아니고요. 돌린 건 아니고 역사를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후에 이제 1960년이 됐어요. 그리고 박정희 시대가 개막이 됐습니다. 그리고 1987년까지 갔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 사이에 우리가 경제성장을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제가 그걸 새롭게 평가하고자 싶은 건 아니에요. 산업화에 성공했습니다. 그 대가를 치렀어요. 그 뭐냐면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여전히 담보하고 있다. 여전히 유보한 채로다. 그래서 개인의 의무, 시민적인 미덕, 공공선을 스스로 행동하는 그 기회가 사실은 억제되면서 경제성장으로 질주해 나가는 시민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 지금 제가 권리를 주장하고 개인적인 이익이잖아요. 그 탐욕이라고 하면 탐욕과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이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원래 시민이라는 의미는 저것을 억제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선을 향해서 뭔가 코드를 알고 있는 그런 시민이어야 되잖아요. 그런 시민을 스스로 터득해 나가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이 상실한 채로 지금까지 왔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반성해 보면 그렇다는 거죠. 유럽의 시민 계급은 어떻게 성장했는가? 이건 뭐 250년 동안 또는 어떤 경우는 200년 동안 그 훈련을 계속 해왔거든요. 스스로 훈련을 하면서 내가 나의 욕심을 채릴 때 사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회는 전반적으로 공공선이 무너진다는 걸 터득한 역사가 바로 유럽의 시민사회 역사입니다. 그 시민을 불란서의 경우는 공민이라고 공자가 붙잖아요. 시트와잉에는 공자가 붙어요. 시리즌, 시민, 더불어 살 수 있다. 영국과 미국에서 그렇죠. 비르거, 성민. 이 사람들이 터득했던 바가 그런 거고 시민계급들이 이런 형태로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는 교양시민, 그다음에 경제시민이 쌍두마차가 되면서 그 사회의 미덕을, 공덕을 끌어왔던 겁니다. 공덕,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마 마이클 누군가요?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그 책이 뭐 여러 가지로 뭐 그냥 논의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복잡하고 하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공공선은 어디서 오는가? 그죠? 시민들은 어떻게 공공선을 수행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거든요. 우리는 그 기회를 상실했거나 아니면 사익에 몰두하느라고 바깥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아까 제가 반성한 것처럼
당신은 그동안 뭐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물론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나 개인적으로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만 봉사를 했다. 내가 양심 선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내 가족의 교육과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공통 여행 거는 어른이 될 때까지 우리 가정의 터전을 만들라고. 터전이란 집이잖아요. 집과 교육에 모든 걸 투자하느라고 사회를 돌볼 새가 없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누가 키우나? 사회 공공선은 누가 키우나? 아침에 일어나서 사람들이 출근하면서 야 내가 그래도 오늘 하루에 24시간 가운데 5분 정도는 사회에 대해서 좀 긴장을 하거나 사회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질문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는가? 별로 좋은 사회가 아니에요. 이런 질문 안 하면 별로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학생 시절에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학생 시절에 수업에서 이거 해야 됩니다. 하지만 대학을 걸어나가는 순간 잊어버리죠. 왜냐하면 긴장 속으로 몰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경쟁 구도가 그렇습니다. 이게 큰 문제죠. 우리가 2만 5천불까지 갔지만 2만 5천불의 좋은 사회, 그러니까 잘 사는 사회죠. 풍요한 사회지만 빈곤한 정신의 사회다. 이게 지금 저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50대, 60대가 사회를 잘못 읽어놓은 겁니다. 참 통렬하게 반성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우리가 아무튼 아프더라도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점을 지금 보완해야 됩니다. 지금 서양의 부르주아지는 그죠? 서양의 부르주아지는 저렇게 200년, 250년부터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만들어낸다는 것은 정신이 동시에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건과 경제와 정신이 동시에 만들어지고 있다. 시장을 만들어냅니다. 책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저 고딕 양식은 부르주아가요. 부르주아가 당신은 아주 진보적인 계급입니다. 부르주아가 그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에 대한 자존심을 표현합니다. 내 이 자존심은 세속적으로 하늘과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높이 올리는 저 고딕 양식은 부르주아의 자존심을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거꾸로 물으면 그럼 한국에서 20세기, 21세기 부르주아의 시민들의 자존심은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는가? 글쎄요. 얼마 전에 조사한 거 보니까 한국의 중산층은 기준이 뭡니까? 미국의 중산층 기준이 뭐예요? 아파트 차, 그죠? 콘도 차, 그 다음에 재즈를 즐긴다든가 요리를 만든다든가 또는 뭐 여행을 간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불란서는 재밌게도 자기 재산도 있고 자동차, 그 다음에 주택도 있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는 음악, 그죠? 클래식, 그 다음에 언어가 있더라고요, 언어. 제2외국어는 제3외국어를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교양입니다. 한국은 뭔가 딱 두 가지예요. 집과 자동차예요. 딱 두 가지예요. 그러면 문화는 어디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참 어렵다는, 빈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프라이버시 공간이 저거예요. 부르주아의 특징은 뭐냐면 프라이버시 공간을 확보를 하면서 그 속에서 자신을 반성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그걸 바탕으로 그 힘으로 해가지고 공적인 선과 연결시키는 것. 그래서 프라이버시가 중요합니다. 프라이버시 안에 휴먼 라이트가 있어요. 인간의 권리라는 게 있어요. 저 안에 종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교가 바깥으로 연장되는 것, 그리고 공공성과 연결되는 것, 이게 종교잖아요.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공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는 공을 훨씬 더 풍요하게 하는 것, 이겁니다. 공사 구분이 분명하지만 이 양자는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로 공을 해석해버리는, 사로 공을 해석하는 20세기에 우리가 길러왔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영역을 확산하는 여러 가지 형태, 지금처럼 콘서트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인쇄를 통해서, 신문 잡지를 통해서 그런 걸 발달시키는가 하는 거죠. 교양 시민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 그럼 오늘날 21세기 2014년도에 한국의 교양시민이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양시민 층이 엄청나게 두꺼워야 되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두터운 교양시민을 갖고 있는 나라여야 한다. 그런데 교양시민의 역사가 없다는 뜻이에요. 교양시민의 역사가 매우 빈곤하다는 뜻입니다. 아까 제가 교양시민은 뭔가 전문가 지식인이라고 그랬죠. 19세기 1800년대 초부터 1850년대 약 19세기 전반부에 교양시민이 사회를 정말 건강하게 키워냈습니다. 그것의 힘은 학식과 종교예요. 학식과 종교,
종교는 세속적인 건전성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의 그 기준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부르주아의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 교양시민인데, 그리고 학식이 높다는 이게 결합된 게 교양시민인데, 교양시민은 항상 약간의 열등감을 갖고 있어요. 누구에게? 귀족층에게. 귀족층은 기본적으로 존엄하죠. 그 다음에 예술적인 감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믿어왔고 실제로 또 그래. 예술을 장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르주아는 귀족에 대한 열등감과 때로는 거기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양자는 부딪혀요. 하나는 세속적인 경건성과 또 한쪽은 예술성이 서로 부딪힙니다. 부딪혀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부르주아, 교양시민이. 그게 뭐냐면 휴메니즘이에요. 후마니타스라고 하는 휴메니즘. 이게 문화국민입니다. 이것의 결정체가 뭐냐면 교양소설입니다. 교양소설의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괴테죠. 괴테. 괴테 위에 있는 사람이 괴테고 밑에 있는 사람이 토마스 만입니다. 괴테의 아마 여러분이 읽은 소설 중에서 Die Leiden des jungen Werther죠. Die Leiden des jungen Werther. 베르테르의 슬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오역이에요. 라이덴은 슬픔이 아니고 사실은 고뇌입니다. 고뇌. 무슨 고뇌냐? 베르테르가 괴테가 교양시민이에요. 그 시민층 출신입니다. 여기 소설의 주인공이 롯데잖아요. 샬롯데인데 샬롯데는 귀족층의 여인이고 유부녀예요. 게다가 근데 시민층의 청년이 그 사람을 사랑해요. 근데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너무 신문적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러나 사랑하는 그러나 나는 세속적인 경건성을 갖고 있는 딜레마죠. 그죠? 이게 고뇌입니다. 이게 라이덴이에요. 그러니까 저것은 굉장히 사회적인 소설입니다. 물론 연애 소설이기도 사랑 소설인데 너무나 사회적인 소설이에요. 저런 고뇌를 통해서 부르주아 또는 시민층의 코드를 길러가는 것, 코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윤리잖아요. 그 윤리를 키워가는 것, 길러가는 것이 바로 교양 소설의 핵심이고 저거야말로 시민사회의 긴장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한국이 그래서 시민사회의 그런 층을 그런 기회를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권위주의 때까지도 지속 그런 것을 배양할 만한 기회를 지금 상실하고 있고 따라서 교양 없는 중산층이 만들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개발 시대에 물질을 향해서 모두 다 질주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에 질주를 했다. 그래서 소시민이 만들어지고 아주 그야말로 사회 정의를 위해서 말이죠. 정말 뭔가 해낼 수 있는 그 긴장들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로 지금까지 왔다. 우리에게 교양 소설이 있을까? 있어요, 있기는. 박완서 소설. 박완서 소설은 성장 소설이기도 하고 사실은 전형적인 교양 소설입니다. 그 안에 보면 내면의 갈등들이 있어요. 물론 모든 소설이 내면의 갈등이지만 학식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중산층 출신으로서 사회를 건강하게 바라보고 이 건강한 코드를 주기 위해서 나의 고민을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이청준의 소설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주 대표적인 시인 1960년대 말에 김수영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김수영의 이 시가 예를 들어서 고궁을 나오면서 이런 시가 있는데 이런 시가 대표적으로 교양시민의 그 딜레마를 표현하고 있어요. 고궁을 나오면서 시가 이렇게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왜 10원짜리 돼지비계가 적게 나왔다고 식당 주인에게 욕을 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예요. 나는 왜 이발사에게 잘못했다고 자꾸 욕을 하고 있는가? 실제로 저 밖에 사회적 불이가 엄청나게 많은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면서 식당 주인한테 욕을 하고 물건 사는데 적게 줬다고 욕을 하고 왜 이러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작은가? 나는 풀보다 작다 그 말이에요. 나는 풀보다 작다. 이게 지금 시민의식을 충분히 배양시키지 못한 그 시인의 토로잖아요. 우리에게 교양시민이 있는가? 우리에게 교양시민을 만들어 배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가? 이런 의미에서 보면 1970년대까지 문학사와 지성사에 있어서의 교양시민의 성장 과정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987년에 민주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민주화 시대는 모든 게 다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책임보다도 권리투쟁으로 나섰던 게 우리의 역사입니다. 권리투쟁으로 나섰다. 왜냐하면 권위주의 시대에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노동자는 임금을 잃어버리고
중산층은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재산을 챙길 수 있었는데 챙기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중산층은 재산을 향해서 내가 잃어버린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고 노동자들은 잃어버린 임금을 주장하기 시작해요. 이게 권리투쟁입니다. 87년의 민주화는 모든 시민으로 하여금 권리투쟁에 나서게 했다. 이게 우리도 모른 채로 지나왔어요. 시민운동도 그렇고 민중운동도 그렇습니다. 이거를 묶어서 386세대가 시민운동에게도 권리투쟁을 하게 했고 민중에게도 권리투쟁을 하게 했습니다. 권리 패러다임으로 맞부딪힌 게 지난 27년의 역사입니다. 누구도 당신 책임이 뭔 줄 아느냐라고 물어보질 않았어요. 물어보기에는 너무 급해서 왜냐하면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중산층이 이른바 교양시민이 지난 87년 이후로 이사를 말이죠. 10번, 15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문회에 나오면 그러잖아요. 위장전입 했느냐 물어보잖아요. 위장전입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일반화돼 있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의 초라한 모습이다. 권리의식은 굉장히 커졌는데 책임의식은 적어졌다. 이게 일종의 시민운동, 시민정신의 불균형적 발전의 결과로 지금 뭔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동안에 민주화 시기 동안 많이 봐왔던 거죠. 전부 다 권리투쟁이에요. 권리를 충분히 주지 못했다는 점도 있고 그다음에 권리투쟁으로 무장하고 있다는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점을 지금부터 사실은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에 다다랐어요. 저 사진은 아마 지금 전주 시내 나가도 굉장히 많을 텐데 서울의 어느 지역에 흔히 볼 수 있는 건물의 모습입니다. 중산층의 모습이 저래요. 저것은 뭐냐면 자기 가게에 모든 것을 모든 면적을 동원해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아우성치고 있죠. 그죠? 공익을 만약에 건물의 미관이라고 생각하면 전체 미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자기 가게에 모든 것을 전부 다 그냥 있는 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케팅을 하는데 이웃은 별로 상관 안 해요. 전체적인 무엇, 전체적인 좋은 것에 대한 별로 상관 안 하고 그냥 모든 건물이 이 광고판으로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한국의 모습이죠, 그죠? 요새는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만 저런 모습이 보여져요. 저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게 제가 누워서 침 뱉기지만 대학하고 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저 대학에 학과가 다 있어요. 바다 이야기, 저건 뭐, 저걸 뭐라고, IT 학과라고 그래야 되나? 김밥은 저 식품영양학과고요. 동서한의원 한의국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치과대 치대 있죠. 식품 빈대떡 신성이 식품영양학과고요. 노래방도 있잖아요. 음대가 있고 중국어 영어는 인문대학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다고 하면 저 주인이 대부분 다 많은 경우에 대학을 나왔을 거라고. 그리고 물론 자기 전공하고 상관없는 걸 하고 있겠지만 아마 지식의 분절이 저런 식으로 일어났고 그리고 사회에 나가도 여전히 저런 분절로 자기 사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생활 양식을 꾸미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중산층의 그럼 특징이 뭡니까? 물어보면 직과 자동차입니다. 그렇죠? 그럼 당신은 사회를 위해서 지금 저 건물 하나를 가꾼다고 할 때 어떤 코드로 가꿉니까? 답이 없어요. 아까 제가 비코리안스라고 할 때 어떤 코드입니까? 그 답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죠. 이런 게 지금 천지사방으로 널려져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개인은 그래서 우리 경쟁 구조를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까 동학으로 돌아가면 사회와 조직을 말이죠. 사회와 조직의 씨앗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사회를 우리가 스스로 갖고 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당도한 것은 인디비주얼리즘이에요. 아주 극단적으로 경쟁하는 인디비주얼리즘과 내 스스로도 물어봐도 부끄럽게 답이 없는 책임의식의 실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제가 이걸 과도하게 자꾸 설명해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저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저도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물론 저거 말고 저 배 안에는 선생님들이 희생하고 있었어요. 그 선생님들은 공공의식이나 책임의식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업 자체가 그래요. 남을 위해서 그죠? 남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는 긴장을 항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죽음을 무릅쓰고 학생한테 내려갔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저 배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은 탈출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이 한국 사회에 가득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희망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과 그런 직업과 그다음에 그런 긴장들이 도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살려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살려나가서 이걸 확산시키는 것이야말로 한국이 지금 이런 비극을 통해서 뭔가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것은 아까 우리가 원래로 돌아가면 동학이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을 지금 이 시대에 꽃을 피울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아, 시민 참여다. 참여를 통해서 십시일반 서로 뭔가를 얘기해야 된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어떤 처방이 필요한가? 이게 시민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란 같이, ruling with예요. 같이 통치한다는 겁니다. 내가 혼자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같이 통치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ruling for. 시민들을 위해서 통치한다. 이게 사회민주화 개념. 이쪽으로 지금 전환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치민주화 괜찮게 잘 해놨습니다. 물론 내부에서 움직이는 건 우리가 불만이 많지만 어느 정도는 아시아에서 가장 괜찮은 정치민주화를 읽어놨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민주화의 코드를 사회적으로 이전시키고 사회에 이식하는 겁니다. 아직 그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앞으로의 과제라고 하면은 시민 참여라고 하는 게 라는 게 우리에게 남아 있는 이게 지금 숙제인데 어디서 배울 수 있는가? 이게 지금 독일입니다. 독일 경우에 이게 시민 학교예요. 옆에 이제 건물이라고 시민 학교, 시민 학교를 빌려줍니다. 어떻게 빌려주냐면 우리 앞으로 일주일 동안에 핵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국 누구나 오세요. 그러면 모여가지고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여가지고 신분 집이 다 다릅니다. 모여서 일주일 동안 핵 문제를 논의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뭔가 의식의 코드가 생기죠. 그리고 쉐어하는 정신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흩어져요. 사회 문제를 그렇게 풀고 있습니다. 이게 시민 교육이고 시민 토론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독일에는 저게 제도화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일지라도 내가 그러면 부산에 어떤 기관에서 지금 약간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문제를 논의합니다. 내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겠습니다. 그러면 유급 휴가를 주게 돼 있어요. 이게 법제화된 거죠. 시민의 알매 권리를 위해서 그다음에 시민들이 스스로 뭔가를 터득시키는 기회를 공적으로 주기 위해서 유급 휴가를 주도록 돼 있어요. 그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 갑니다. 그 가서 만나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을 만나야 실제로 토론이 되고 그 토론으로부터 공감이 얻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우는 우리가 남이가 주로 우리가 남이가 그래서 많이 듣던 얘기지만 안 만나도 되는 사람 맨날 만나요. 향후에 그다음에 뭐 동창회 뭐 친목회 이런 거잖아요. 그 만나면 만나서 하는 얘기 뻔하다는 게 즐겁지만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지 이 사람이 정치 성향이 뭔지 다 압니다. 그리고 의기투합을 해요. 의기투합하고 그다음에 하는 게 원샷이잖아요. 남자들도 만나면 주로 아는 사람 만나가지고 원샷하고 기분 좋게 집에 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시민 참여가 아니에요. 동창회 향후에 그다음에 뭐 종친회 만나면 뭐 송씨 우리 잘해봅시다. 그럼 송씨만 잘하면 뭐예요? 옆에 다른 송씨도 있는데 이거는 시민단체가 아니거든요. 여기서는 담합이 이루어져요. 이런 데는 담합이 이루어지지 공감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통학에 이 유산을 만들어 더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멤버십을 뭔가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시민단체 멤버십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 가서 토론도 하고 사람들 모르는 사람 만나고 활동도 해보고 이래야 돼요. 이게 사회를 아는 방식이죠. 제가 이제 또 서울대학 얘기를 하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한 50명이 있는데 시민단체 회원권 갖고 있는 사람 손들어 봐라 그랬더니 딱 두 사람 손들었어요. 50명 가운데. 야, 서울대학 학생들이 이 사실에 사회 나가서 그래도 지도자 역할을 할 텐데 사회를 모르고 나가 스펙은 엄청나게 쌓고 있는데 사회를 모르고 나가는 거예요. 사회를 머릿속에만 갖고 나가는 거죠. 영국의 대학생은 시민활동을 하는 회원권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70%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어른들은 시민단체에 몇 프로나 참여하는가? 80%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 사회가 굉장히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위기가 오면 실제로 시민사회 안에서 다 해소를 해버리죠. 국가를 탓하거나 뭐 정부를 탓하는 이건 뭐 최후의 수단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 지도자가 될 사람들에게 그럼 사회를 어떻게 심어줄 것인가? 아니 클래스에서 말로 얘기는 할 수 있죠. 강의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나 실제로 부딪혀봐야 알잖아요. 인턴십은 좀 하더라고요. 인턴십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그러면 다민족 이게 중요하다. 다민족 그걸 위해서 뭔가 하고 있는 시민단체에 가서 일주일에 몇 시간이라도 같이 얘기도 하고 부딪혀보고 해야 돼. 그래야 사회를 알게 되잖아요.
이게 선진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 지금 경제에 비해서 사회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점들이 사회적으로 강조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구멍이 생기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선장을 욕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시민의 자격은 뭔가. 시민적, 이 비르골리히의 웹펜트리카이드, 웹펜트리카이드 객관성의 공공성입니다. 시민의 자격은 공공성에 대한 긴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게 결론입니다. 그것이 바로 통학이, 그죠? 여기 전주에서 그야말로 서울을 향해서, 한양을 향해서 개혁을 외쳤던 그 통학이, 스스로 목숨을 버렸던 그 통학의 생명의 대가를 우리가 사실 실현하는 방식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못했잖아요, 그죠? 못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보훈의 길은 뭔가? 보훈의 길은 지금이라도 자기가 관심 있는 단체 또는 인게이지먼트를 해야 돼요. 인게이지먼트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리플렉션이 와야 돼요. 나에게 성찰이 와야 됩니다. 그 성찰 속에 공공성에 대한 긴장이 있습니다. 이 점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사회, 우리가 정말 좋은 사회가 된다면 반드시 채워야 될 바로 그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가 충분히 되는지 모르겠지만 동학의 의미를 대개 현대사회에 연장시켜보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기념해서 저희 전주 MBC가 준비한 토크 콘서트 가보세 가보세 함께 가보세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좋은 시간이셨죠? 1894년 동아시아를 흔들었었던 이 동학농민혁명은요, 단 한 명의 힘과 단 한 명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보다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건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 또 작은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토크 콘서트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변화를 일으켜 봐야겠다라는 한 줄기 바람을 가져다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하늘인 세상을 만들고 싶어 했었던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는 120주년을 기념하는 토크 콘서트 가보세 가보세 함께 가보세,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